자, 미모사가 드디어 꽃을 활짝 피었습니다. 꽃봉오리들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꽃이 이렇게 활짝 피어주니 기분이 좋습니다. 1년 정도 키워보니까 꽃봉오리가 왜 떨어지는지를 알겠더라고요. 건조하거나 덥거나 공기가 순환되지 않으면 꽃봉오리가 말라서 떨어지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차라리 겨울에는 차가운 베란다 같은데 두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. 옥상에 있다가 꽃을 보기 위해서 저희 집 거실로 들여왔습니다. 꽃이 지면 다시 옥상으로 올려보낼 거예요. 몽글몽글 예쁩니다. 여기 지금 이렇게 가지가 쭉 처진 이 가지는 꽃이 지면 가지치기를 하려고요.